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명한 전략을 위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오후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 시장이 따라붙지 못하고 약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우리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 장 초반부터 좀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시간 장이 마감되고 나서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제 이 기술주,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시면 거의 정배열로 들어가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이 좀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내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술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나 뭐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작은 팁을 좀 드리자면 지금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부각이 된지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오른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내가 좀 놓쳤기 때문에 뭐 다음에 올라갈 종목군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의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대바닥을 만들면서 돌아서고 있는데 그중에서 뭐 말씀드렸던 기술주, 성장주 괜찮지만 여전히 리오프닝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 매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1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2주 안에 뭐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마스크 해제가 이미 된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점진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해외향 매출이 많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리오프닝 관련주들 언론에서 뭐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더갈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관점으로 전 지금 화장품 관련주라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좀 최선으로 원하시는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준비했는데, 제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2월 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게 좀 주가가 하락하게 되거나 밀리게 되면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매수하기, 매매하기 좋은 위치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설립된 색조 전문 화장품 회사인데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색조 화장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4월 달 대비해서 올해 4월 달 같은 경우는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여러 백화점에서의 이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NC 인터내셔널의 이 색조 화장품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클리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 로더 같은 뭐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 향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리오프닝 쪽, 뭐 마스크를 벗게 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KBT 역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CNC 인터내셔널의 매출이 리오프닝, 이 리오프닝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개선이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나아지면서 성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리오프닝 많이 듣다 보면 아, 이 종목군들은 많이 갔기 때문에 난 이제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뭐 화장품 그리고 뭐 1주나 2주 후에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라든지 이런 뭐 모멘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그중에서는 색조 화장 관련되어 있는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정 시 지금 좀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현재 24,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4,000원 초반대에서 이제 접근을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2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어제 그제까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왔었던 상태인데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고가놀이한다라는 표현을 간혹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실체도 없고 성장성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올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필요한 위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색조 화장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성장 가능성까지 높은 정상적인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가놀이 위치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대에서 접근을 한다면 2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그 안에서도 화장품주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거기서도 최선호주로 CNC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 24,000원 초반대에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28,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